예. 시청자 수가 갑자기 쭉쭉 올라가면. 네, 아이고 이런 시청자 수가 이렇게 엄청 올라왔는데 이게 아마 저 해시태그 때문에 그러겠지? 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제 그러면은 네, 멤버 유지, 제목 유지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논문을 좀 빨리 좀 밝혀주세요, 국민대. 네. 바게스더 님이 홍신영 활동 안 한대. 야, 그게 인간의 도리죠, 기본적으로. 아니, 사과라도 해야지. 홍신영 사과를 했잖아. 했지 아무래도 야, 김건희는 너무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너무한 거예요, 이거는. 이거 커튼뒤에 있는다고 될 문제가 아닌데. 자, 그럼 멤버 유지, 이 제목 유지성. 내가 이것도 제목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네. 아무튼 멤버 유지라고 하는 그 제목을 유지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버브는 빠른 거 느린 거. 빠른 거. 네. 해보겠습니다. 구약을 외우느라고 그랬다고. 어? 구약에 그런 게 있어? 아니 또 윤도리가 교회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아내는 구약을 다 외운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도 한번 난리 났잖아. 왜? 나도 못 외운다고. 자. 구약이 진짜 길고 어려운데. 아, 그래서 그 구약을 외우느라고. 내용을 뭐 내용을 거의 외우고 있다 얘기겠지. 뭐. 구약은 예. 뭐 거의 이야기니까 재밌는. 네. 근데 나 구약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까지 다 읽어봤는데 재밌진 않던데. 레위기인가 읽다가 미쳐버린 아, 줄그 알았는데. 어려 그 짜증나는 구석이 있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 때 알려진 얘기 있잖아. 그런 그런 건 얘기는 정말 재밌다. 재밌더만. 맞아, 맞아. 근데 예, 뭘, 네. 이 PD가 저기 뭔가 쪽지를 주는 이제 이런 뭐 나는 군대 있을 때 이렇게 이게 드러나겠는데? 얘 우리만 봐야지. 이게 무슨 말이야? 모르겠는데. 청자송 만들 때 선호하는 소재 윤석열이 좋냐 김건희가 좋냐. 저는 질문한 거예요? 질문이 있었어? 백제에게 질문. 제가 앞에 해보고 아, 네. 야, 이거. 청자송을 만드시니까 지금. 네, UPD가 직접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이건 뭐, 예. 여러분도 혹시 뭐 저한테 궁금하시고 Q&A 이런 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풍자송을 만들 때 예, 선호하는 소재가 있냐. 네, 윤석열이 좋냐, 김건희가 좋냐. 전다안 좋아요. 저는 솔직히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풍자송을 이제 만들게 된 계기랑도 관련이 되는 건데, 사실 윤도리가
나온 것이 굉장히 좀 수치스러웠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에 정말 이하도 너무 수준 이하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고 지금 만들다 보니까 지금 뭐 어느덧 지금 뭐 한 50곡이 되어 있는데 네. 바람도 세질수록 더욱더 펄럭이리라 푸르른 나무가 되어 희망의 주